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시장 가보면 꼬들빼기가 많이 보일 겁니다. 제철에 담그는 꼬들빼기 김치는 완전 건강식이죠. 특히 꼬들빼기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꼬들빼기 김치 맛깔나게 담가보겠습니다. 그럼 꼬들빼기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과일칼 준비해서요.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금살금 벗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얗게 되죠. 끝에 뚝 잘라내고요. 여 위에 있죠. 때자국도 이렇게 살짝살짝 긁으면은 깔끔하게 되거든요. 완전히 다 긁으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소금물에 절여놓으면은요. 누런 것이 싹 빠져나오거든요. 그리고 손질하다 보면은 이렇게 노란 전잎 있죠. 이런 거는 띄어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띄어내야 돼요. 맛이 좀 덜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꼬들빼기는요, 노지 겁니다. 노지 거. 이렇게 앞면은 초록색인데 뒷면은 분홍색이죠. 이런 분홍색이 노지 거거든요. 하우스 것은 앞뒤가 다 파랗습니다. 노지 것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맛있거든요. 1.2kg을 다 손질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씻어갖고 절여야 되거든요. 얼른 씻어갖고 오겠습니다. 꼬들빼기 씻어왔습니다. 이건요, 흙 모래만 가볍게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씻어주면 되거든요. 김치통에 물 4리터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여기에 천일염 200ml컵에 한 컵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뉴슈가 반 스푼 이렇게 넣고 소금 뉴슈가를 녹여주세요. 뉴슈가가 들어가면은 꼬들빼기에 쓴맛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꼬들빼기에 사포닌 성분이 많아서 엄청나게 쓰거든요. 뉴슈가를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약간 덜 쓰고 먹기도 좋습니다. 소금 뉴슈가가 다 녹여졌으면요, 꼬들빼기를 한 움큼씩 잡고요, 소금물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꼬들빼기를 삭히는 겁니다. 이파리도 버리지 마시고요. 한쪽으로 이제 넣어서 같이 삭혀줍니다. 이렇게 이제 꾹꾹 한번 눌린 다음에요. 저는 비닐봉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왔거든요. 이걸로 이제 누름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죠. 이렇게 뚜껑 닫고 실온에 24시간 두면은요. 쓴맛이 어느 정도 빠지거든요. 그럼 24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꼬들빼기 절인 지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누름판으로 사용한 걸 드러내고요. 이야, 이 정도 절이지면 딱 맞는 겁니다. 이 정도. 그거 한번 보세요. 물이 그냥 노란이 잘 삭혀졌죠? 그럼 깨끗이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야에다가 쏟은 다음에요. 이렇게 물이 갈색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제대로 삭혀진 겁니다. 물을 따라내고요. 이렇게 물을 받고 세 번은 씻어줘야지 쓴맛이 어느 정도 빠지거든요. 이렇게 물에다가 자박자박 하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은요, 모래 이런 것이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처음 씻었는데 이렇게 흙모래에 이물질이 많잖아요. 이 꼬들빼기는 뿌리 쪽에가 영양이 거의 80-90% 되거든요. 특히 간 해독에 그리 좋다고 합니다. 이 꼬들빼기가요. 자,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는 한쪽으로 제끼 놓고 착착 흔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완벽합니다. 물기는 꽉 짜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씻었으면요, 이렇게 탈탈탈 털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분이 증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시 두고 이제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갈치 속젓 3분의 1컵입니다. 물 반컵을 부어줍니다. 가스불 켜고요. 양념 안 된 갈치 속젓이거든요. 양념 된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감이 안 된
갈치 속젓 1년 정도 푹 삭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갈치 속젓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황색이젓, 진젓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갈치 속젓이 끓어올라오면요, 다진 생강 3분의 1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어줍니다. 살짝 저고 한 3분만 끓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린내가 어느 정도 날아가거든요. 이 생강이 비린 맛을 잡아주는 겁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 안전시킨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건고추 15개를 살짝 씻어왔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을김치에는 이 건고추가 들어가야지 맛이 나거든요. 믹서기에 잘 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커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커팅이 다 됐으면요, 여기다가 멸치 액젓을 반컵을 넣어줍니다. 100ml입니다. 그리고 새우젓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갈치 속젓 끓인 거요, 안전시켰거든요. 갈치 속젓 끓인 것을 부어줍니다. 이래 갖고 이제 섞어서 불리놔야 됩니다. 이렇게 불리놔야지 믹서기에 갈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30분만 불려 놓겠습니다. 사과 반 개 사용합니다. 사과는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요, 실을 제거를 해주세요. 양파 반 개, 생강 작은 거 한 톨 사용합니다. 마늘 한 줌, 오늘의 포인트 양파청입니다. 양파청 건더기 수북하게 꾹 짜갖고 한 스푼 하고요. 국물은 세 스푼입니다. 이 양파청이 없으신 분들은요, 물엿이나 설탕, 매실청 넣으시면 됩니다. 양파청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했으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찹쌀풀 한 컵 사용합니다. 이 찹쌀풀은요, 찹쌀 두 스푼에 물 한 컵 사용해서 한 3-4분 끓이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건고추 불리 놓은 거 부어주면 됩니다. 뚜껑 닫고 갈아 보겠습니다. 믹서기에 간 양념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한 컵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통깨 한 스푼 정도 술술 뿌리고요, 양념을 섞어줍니다. 이렇게 양념 만들어 보면요, 입에 짝짝 붙어보는 맛입니다. 잘 섞어졌으니까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따, 진짜로 짝짝 붙어보네요. 꼬들빼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쪽파 두 줌 사용합니다. 쪽파부터 무쳐보겠습니다. 쪽파가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너무 큰 거 사용하지 마십시오. 쪽파를 잘라갖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쪽파가 가느다라 해갖고 꼬들빼기하고 같이 담으면 진짜 환상의 짝꿍입니다. 양념을 살짝 묻힌 다음에요, 꼬들빼기도 같이 묻혀줍니다. 나중에 쪽파에서 물이 좀 나오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이렇게 물기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양념도 싹싹 긁어갖고, 하따 양념도 오늘 딱 맞아보네요. 간도 맞고, 그냥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참 기분이 그냥 좋아 봅니다.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이 정도 했을 때 이제 다 된 겁니다. 쪽파도 그냥 잘 됐죠. 제대로 되어버렸다 오늘요. 이렇게 이제 맛있게 담아갖고 꼬들빼기 하나, 쪽파 이렇게 해서 칭칭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갖고 한 입 넣어봐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양념 발라갖고 숨이 어느 정도 죽었을 때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쳐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버물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동네 사람들 그냥 달라들 겁니다. 너무 맛있어갖고 그냥. 맛있게 담았으니까 김치통에 담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맛이 떠오를 겁니다. 양념도 아까우니까 이제 싹싹 긁어다가요.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발라주면 이제 꼬들빼기 김치는 완성입니다. 이렇게 김치통에 담았으면은 뚜껑 닫고요. 시원한 베란다에 한 하루 반 정도 뒀다가 냉장실에 넣어서 조금씩 꺼내 드시면요. 진짜 맛있다고 환호성 지를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꼬들빼기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가을만 되면 해녀마다 담가먹는 꼬들빼기 김치 이 방법으로 꼭 해보십시오. 혹시나 주변에서 너무 맛있다고 하면 김대석 셰프 레시피 따라했다고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찬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가을 날씨에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